시작하신 겁니다. 네, 시작할게요. 사실 오늘의 제가 다룰 내용은 그냥 목표는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약간 집중해가지고 좀볼 건데, 그냥 드랑코호몰로지를 어떻게 하면 시프코호몰로지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고,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시프코호몰로지랑 약간 좀 친해지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오늘 시프코호몰로지 정의는 안할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의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이제 어떤 컨스트럭션을 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그 시프코호몰로지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죠. 그 희망들을 이제 데피니션으로 이제 적으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이 좀 기니까 일단 제가 이건 미리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거저거 보고 하긴 한한 건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그쭉큰 줄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원어랑 같은 것 같아요. 원어의 디퍼런셜 매니폴드 체인. 그래서 일단은 M이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개수를 이제 R마듈에 대한 이제 시프로 가는 그 시프코호몰로지 띠어리라는 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걸 만족하는 걸로 정할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M에 있는 시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R마듈을 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인티저 Q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각 시프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프에 대한 지금 몰피즘이 주어져 있을 때, 시프에 대한 지금 이렇게 적었네요. 그 시프에 대한 지금 몰피즘이 주어져 있고, 또 인티저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R마듈에 지금 호모몰피즘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지금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거고요. HQF라고 얘를 몰피즘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다음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그 시프코모로지 띠어리라고 할 거고요. 일단은 그 네거티브인 인티저에 대해서는 그 이제 요 HQ가 전부 다 이제 제로가 되길 원하고, 어떤 이제 시프를 넣든 간에 그 Q가 제로일 때는 정확하게 H0가 이제 글로벌 섹션이 되길 원하는데, 요거가 사실은 이제 아이소몰피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족해야 될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이어그램이 커밋한다는 성질을 일단 줍니다. 그리고 그요 컨디션이 사실은 이제 좀 계산상에서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하게 쓸 텐데, 시프가 파인이거나 혹은 플라스크, 혹은 얘를 이제 뭐 플랫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불어고 요게 뭐 도건가 영원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파인 혹은 플라스크라고 하면 그 포지티브인 인티저에 대해서는 요 시프코모로직으로 이게 이제 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알마듈이죠. 그 시프코모로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죽기를 원하는데, 파인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리 파이나이트인 오픈 커버링에 대해서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뭐 시프에 이제 그뭐 적당한 이제 그 로컬리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에 대한 섹션들이 존재해서, 스톡을 가지고 이제 그 서포트를 정의한 다음에 그 서포트들이 이제 그 커버에 있는 엘리먼트들에 뭐 들어간다, 그런 이제 컨디션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일단 그긴 정의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어서 사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뭔지는 그 이제 펑션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뭐 그게 존재할 때 각각의 로컬리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프가 이제 파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시는 사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무드 매니폴드 얘기를 많이 할 거여서 이런 거 오메가 K의 시프 오브 그 K 분자 이런 게 이제 그 파인 한게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혹은 플랩이라고 불리는 거는 요 컨디션을 만족하는 건데, 그러니까 U하고 V가 이제 이렇게 컨테인먼트가 있는 오픈 샘들이 있을 때, 그때 리스트릭션 몰피즘이 이제 서젝티브인 거를 이제 요구하면 그게 플라스크가 되는데,
사실 이 예시는 오늘은 안 나올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는데 아마 제가 다음에 한 차례 더 얘기하면서 이 플러스크 시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좀더 있을 겁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좀제 느낌에는 그래요. 얘는 이제 좀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얘는 좀 알제브라 지오메트리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잘 아는 건 아니어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만족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지금 시프 코홈홀로제에 대해서 이제 펑터리얼리티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지금 시프의 지금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아이덴티티 홈홀피즘이 나오도록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컴포지션이 있을 때 요렇게 그 코베리언트 펑터로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쪼개지기를 사실 원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사실 자연스럽게 요구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시프 위에서 이제 그 결국 이제 호몰로지 대수를 해야 되니까 그 뭐지? 이그젝 시퀀스에 대한 이제 컨디션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쇼디거 그 시프에 이제 쇼 이그젝 시퀀스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큐에 대해서 이제 그두 호몰로지 사이에 시프 호몰로지 사이에 이제 요 이제 그 호모몰피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를 이제 커넥팅 호모몰피즘이라고 똑같이 얘기할 거고 그거를 이렇게 롱 이그젝 시퀀스로 이제 확장시키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죠 항상 이렇게 여기 플러스를 나오고 여기가 커넥팅 호모몰피즘이고 쭈루룩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그젝트가 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추럴리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오디그젝 시퀀스 이제 두 개에 대한 이제 몰피즘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넥팅 호몰피즘을 생각하면 걔가 이제 커뮤트하다라는 게 요거에 대한.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길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들을 좀 이제 써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제 내용을 요 희망사항을 만족하는 거를 시프호몰로지 띠어리라고 할 겁니다. 사실 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익지스턴스인데 익지턴스도 문제고 이제 유닉니스도 문제죠. 일단은 요 익지스턴스에 관한 거는 제가 한번더 다룰 시간이 있으면은 요거를 좀 다룰까 하고요. 그리고 결국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다음 이그잼플에서 이제 드럼 코몰즈를 볼 텐데 이거를 약간 좀 제가 약간 공부한 걸로는 약간 좀 모방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거를 뭐 정확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 호모몰로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까 하고요. 그 유닉니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특별한 예시에서 이제 살짝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유닉니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관심사는 사실 얘는 아니고요. 일단은 시프 코홈홀로지 띠어리가 있다고 할 거예요. 있다고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 드랑 코홈홀로지를 이제 시프 코홈홀로지로 보는 게 약간 목적입니다. 그래서 드랑 코홈홀로지 생각해야 되니까 M은 스무드 매니폴드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이 포인카레 렘마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은 그뭘 얻냐면 레솔루션을 하나 얻는데 걔가 파인이고
네, 걔가 파인인 이제 레솔루션을 얻어요. 근데 그 레솔루션이 뭐에 대한 거냐면 콘스탄트 시프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되게 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레솔루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포인카레 렘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갈 건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인클루전이고요. 얘는 DED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갑니다. 이거 익스테리어 되려고 했고요. 그래서 왜요? 이 오메가 QM이 얘는 더 시프 오브 Q폰즈 오늘 이렇게 이제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제 동시에 생각할 게 Consider 이제 더 드럼 컴플렉스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보트 2 얘기하면서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제로, 오메가 제로요. 사실 얘 지금 글로벌 섹션들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 다 뒤져요 여기도. 그러면은 then 다시 리콜을 하면 더 드럼 코몰로지 큐스 드럼 코몰로지 그룹은 given by 이렇게 이제 주어지죠. 커널 이제 뒤에 이제 오메가 Q에서 오메가 Q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뒤에 오메가 Q 마이너스 1에서 오메가 Q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랑 요거는 이제 당장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 어떻게든 연결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시프 코몰로지 디어리가 있다고 하고 시프 코몰로지 디어리가 있다고 하고 이제 뭘 디파인 할 거냐면 이 지금 그 각각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커널 시프를 생각합니다. 커널 시프를 계속 끊기네. 커널 요걸로 줄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 D로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오메가 K 플러스 1. 그러면은 이제 뭘알 수가 있냐면 사실 요 이제 그 옵저베이션이 사실 좀 중요한데 이 요게 요 이그잭 시퀀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클루전으로 오메가 KMN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취해줘서 K 플러스 1인데 사실 D 한번 더 해주면 이제 제로 되죠. 얘도 사실 D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각각의 K에 대해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젝트라는 얘기를 안 해줬구나. 이게 이젝트가 되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뭘할수 있냐면 그 쇼디그젝 시퀀스를 온이그젝 시퀀스로 바꾸는 게 지금 그 시프코몰로지 디어리 이제 데피니션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롱 이그젝 시퀀스로 바꿔줍니다. 저 보면 여기에 이제 큐 번째 그 ZK에 대해서 큐 번째 코몰로지 생각하고 SQ에 여기 오메가 K 하고 여기가 M이죠.
이건 시프고. 그다음에 깜짝 놀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HQ에 K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 Q 플러스 1으로 가고 이거 막 이렇게 쭉 가겠죠. HQ 플러스 1 오메가 K 플러스 1 그냥 K죠. K 줄을.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막 이제 since 이제 이치 오메가 KM 얘가 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파인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이미 언급을 한 건데 그요 시프들이 전부 다 이제 파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프 코홈올로지 디어리 그 데피니션 보면 지금 두 번째 그 파인 시프에 대해서 지금 그 하이어 그 코홈올로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로라고 지금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for each 이제 q 이제 positive 부인 그거에 대해서 인티저에 대해서 then the eject sequence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파트를 그래서 제로 여기가 HQ에 Z에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HQ 플러스 1에 Z에 K고 여기가 다 제로가 되고 여기가 지금 커넥팅 홈오머피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젝트니까 지금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HQ랑 K 플러스 1 얘가 HQ 플러스 1 이게 K for every Q 요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놓쳐야 할게 뭐냐면 생각보다 시간 되게 잘 가네요. Z0가 일단은 요 컨스턴트 시프 요거고요. 일단 요걸 하고 그리고 좀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러면은 이제 Q가 0보다 클때 지금 이것들이 다 되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에 지금 ZK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는데 Z0가 얘니까 얘를 지금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HQ 플러스 1에 Z0고 그게 하나씩 올려주는 거죠. 계속 이제 HQ에 Z1이 되고 이한번더 가면 HQ-1에 이제 Z2가 되고요. 이거를 쭈루룩 이제 반복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H1에 ZQ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디 보자. 이제 또뭘 얻냐면 이 롱 이젝 시퀀스 쭉 이어준 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Q가 0보다 큰 거만 지금 요 Q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컨스퀀스가 있는데 이제 그 Q가 그 뭐지? 그 0일 때 생각해주면 그뭘 얻냐면 요걸 얻죠. 그러니까 뭘 얻냐면은 Q가 0일 때 생각해주면 이좀 옆에 써볼까요? 이제 Q가 0일 때는 Q가 0일 때 이제 얻게 되는 이그젝 시퀀스는 옆에 좀 써주면 H0에 ZK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0 H0에 Z0에 0에 오메가 M
K라고 쓸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H0에 ZK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H1에 지금 ZK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보다 커 1이 되니까, 그 오메가에 대해서 1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트를 이제 보고 나면 지금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이기적 시퀀스를 봅니다. 그 이기적 시퀀스 보면 그 이기적 시퀀스 요거를 이제 H0가 이제 섹션이 됐으니까 섹션으로 쓸게요. 그래서 오메가 M 섹션, 글로벌 섹션이니까 지금 ZQ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보면 오메가 Q의 M에서 지금 ZQ 플러스 1의 M에서 지금 H1의 지금 ZQ가 지금 이렇게 0이 되고요. 이게 지금 exact니까 지금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H1 ZQ가 지금 코코너로브 오메가 QM에서 이제 ZQ 플러스 1M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어차피 지금 다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오브 오메가 큐 M에서 Z Q 플러스 1M. 근데 지금 그 어차피 이거 사실 요걸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줄 건데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그 시프들 그러니까 요 디퍼런셜 포맷 시프들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게 그냥 좀뭐 일반적인 시프면은 약간 그좀 다른 아규먼트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요 파트는 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드랑콤올로지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알수 있는 게뭐 이제 Q가 E보다 지금 크거나 같으면 SQ의 드랑 M이 요 콘센서 시프의 호모로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제로일 때랑 이제 일일 때 어떻게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는 뭐 이걸 다시 갖고 와요. 이걸 다시 갖고 올 생각이고 이걸 다시 갖고 오고 이제 그 K가 제로일 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이거 시퀀스 제로에 여기에 Z0에 M에 오메가 제로 M에 Z1에 M에 지금 H1에 Z0 해서 이게 이제 쭉 가고 지금 이게 맞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H1에 RM이 될 거고 Z0M은 뭐 정의 2에서 그냥 요 콘센서 시프의 이제 글로벌 섹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이제 네, 요 부분을 보면 이 결국 이제 요것도 이제 H1 RM이 어떻게 되냐면
Z1M의 그 이미지 오메가 0 M에서 이제 Z1M으로 관계될 거고, 얘는 지금 H1 드라이죠. 그리고 H0의 지금 RM 같은 경우는 뭐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Z0 M이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드랑크홈홀로지를 이제 그 콘스탄시프의 이제 그 시프홈홀로지로 알수 있다는 게이 얘기고, 그몇 가지 이제 그 리마크할 건 뭐냐면,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더 어버브 알규먼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뭔가 이제 그 현재로서는 요 케이스에 대해서 약간 유니크니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프홈홀로지 띠어리를 갖고 와도 이제 콘스탄시프의 이제 시프홈홀로지 생각하면 이게 사실 드럼으로 떨어진다는 요 얘기고, 사실 이제 그뭐한 가지 할 거는 이제 그 드럼 띠어림 얘기 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사실 이제 그이 과정을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싱귤러 코몰로지에 대해서 해주면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귤러 코몰로지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이제 레솔루션 잡고 이제 이 과정을 똑같이 해주면은 이제 one can show that 이제 요거를 이제 보일 수 있죠. 물론 코에피션트가 이제 리얼일 때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이제 요거의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뭔가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할까요? 익스프레션을 주는 게 사실은 이제 드람 디어램의 의미인 것 같고, 저한테는 요게 정확하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람 디어램이 사실을 합니다. 사실은 그 결국 이제 요 과정 자체에서 지금 사실은 좀 중요한 거는 지금 레솔루션을 하나 잡는데, 레솔루션에서 요것들의 지금 그 호몰로지가 사실은 다 이제 제로가 된다는 게 사실은 요 계산의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띠어렘이라고 이제 적을 건데, 그좀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드람 베이유 띠어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assume M이 시프홈홀로지 띠어리를 가지면 그리고 suppose 뭘할 거냐면 시프 F에 대해서 이런 레솔루션이 있는데 얘가 어사이클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호몰로지, 하이어 호몰로지가 이제 다 죽는 그 얘기고, 그러면은 앞서와 같은 이제 계산을 따라서 이제 그 F의 시프홈홀로지가 어떻게 되냐면, 요 체인 컴플렉스, 그러니까 글로벌 섹션을 먹여서 만든 그 마줄의 이제 그 체인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 뭐지? 그 코홈홀로지 그룹과 같다. 그게 이제 그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와 이제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시프코모로지를 이해하는 그냥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그냥 이렇게 레솔루션 하나 잡고, 레솔루션 하나 잡고, 걔가 만약에 어사이클릭이면 요 과정을 반복해서, 반복이라기보다는 네, 다시 해서 요렇게 이제 시프코모로지 그룹 자체를 얻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계산성의 이점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정한 케이스에서 이제 메이어비토리스 시퀀스로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얘를 이제 다시 또 체이크 호몰로지로 보고 체이크 호몰로지 보면 또 거기서 이제 또 계산툴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얘를 이제 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뭐두 가지 면은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시간 한번 더 갖고 싶은데 그때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시프코모로지 진짜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디라이브 프롬프터 얘기하고 이제 시프코모로지 얘기하는 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해볼까 해요. 한번 그 디라이브 프롬프터 이제 시프코모로지 정의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서. 네,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들립니다. 네. 딱히 없나요? 질문이나 코멘트. 그냥 코멘트를 할건 없고 일단은 사실 되게 정리를 잘 했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피드백 아닌 피드백으로 그 한번 이렇게 정리해두면 그냥 좀 마음에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속 그냥 시원하죠. 이런 예.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한번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궁금한 거는 약간 그런 걸 텐데, 그러니까 이거 쓰느냐 실제로 네.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티피컬한 예시들 외에는 이렇게 못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찾아내야 되는 거는 어떤 계산 가능한 어떤 코어몰로지 쪽으로 돌리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제 대수기하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약간 컴플렉스 매니폴드 세팅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약간 그 기본적으로 스트럭처 슈프 자체는 파인 슈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좀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슈프의 어떤 그 디렉 썸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코헤런트 슈프를 이제 만드는 거기는 해서, 그러니까 이제 드럼 티어리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하이어 디렉 이미지 이제 그 펑터로부터 그 라이트 드라이브드 펑터의 어떤 하이어 코어몰로지가 이제 제로면 그두 실제로 그 베이스 스페이스가 다른 두 코어몰로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가 스펙트럴 시퀀스로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이미 주어져 있는 나이스한 아이소모피즘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스페이스 및 벡터 번들을 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코어몰로지가 같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코어몰로지 컴퓨팅을 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상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계산이 쉽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넘기겠습니다. 내가 하면서 약간 좀 시프코몰로지 약간 좀 친숙해진 것 같지만 예전에 체코몰로지로만 하는 걸 봐서 네, 왜 레솔루션을 잡느냐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한빈님이 하시나요? 네, 3분 정도 쉬었다고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파일을 좀 아이패드 옮겨서 네네네, 발표하려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걸 판서를 하려는데 백펜슬 하고 이제 갤럭시 버즈를 같이 쓰니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급할 꺼내왔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할게요.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모티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수론에서 쓰는 거긴 한데 오늘 정수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대수기하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정작 대수기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관심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티브라는 게 뭐냐, 그리고 전에 언급할 때 모티브 코무지라는 것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과는 모티브는 달라요. 근데 모티브라는 거 먼저 설명하고 혹시 차후에 또 발표한다면 모티브 코무지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티브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베이유 코무지라는 게 있는데 좀 정의가 길죠. 여기서 베이유 코무지라는 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버라이티의 코무지 띠어리들을 말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좋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용민님 발표에서 했던 드랑 코무지도 이제 드랑 코무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예시가 될수 있고 또 싱글럭 코무지를 이용해서도 이걸 만들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그 좋은 성질이라는 게 이제 뭐각 코무지는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인데 그게 유한천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베니싱 띠어리 존재하고 뭐탑 디그리에서는 뭐 1차원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베이유 코무지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잠깐 노트할게. 그 코에피션트에 나와는 필드는 캐릭터리스틱이 제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가 캐릭터리스틱 P인 그런 필드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버라이어티도 코모지를 잴 생각이고요. 그럼 이거 엣지들은 이 베이 코모지 엣지들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 싱글 코모지 싱글 코모지를 쓰기 전에 정서에서는 좀 베티 코모지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같은 거예요. 싱글 코모지하고.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Q 위에 뭐 버라이티에 대해서 다룰 건데 Q가 있으면 이제 그 위에 버라이티 X라는 거 생각하고 L을 그 복소수들의 필드 C에 Q를 넣는다면 그 대응되는 이제 버라이티의 어떤 익스텐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익스텐션하고 거기서 C 포인트를 재면 이게 이제 XC라는 게 어떤 이제 아날리틱 매니폴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셀을 가가라고 부르는 이제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대수기하적으로 정했지만 사실은 위상이나 또는 복수기하적인 그런 대상을 볼 수 있고 그 위에서라면 코모지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대수 이상 시간이나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싱글 코모지로 이제 베티 코모지 정의합니다. 이제 드랑 코모지도 정할 수 있는데 드랑 코모지는 조금 복잡하게 이게 이제 어떤 드랑 체인 컴플렉스 드랑 컴플렉스 그리고 코모지에서 우리가 그냥 개수가 어떤 필드나 그런 거면 그냥 코모지라는데 개수가 어떤 컴플렉스면 그때 이제 얘는 이제 하이퍼 코모지라는 말을 써요. 그냥 팬시한 용어일 뿐이고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드랑 코모지의 정의를 그대로 써서 그걸 좀 대수기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LED 코모지 LED 코모지라는 거는 이제 에탈 코모지 일종인데 일종인데 에탈 코모지는 정확한 코모지 정의하는 방법 같은 거고 뭐 이걸 X의 위상을 어떻게 주냐 거기서 에탈 위상을 주고 에탈 위상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른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얘를 정의가 복잡하지 실제 계산은 우리가 코모지 이론을 할 때 정의대로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정리들이 있고 그런 거 이전에서 계산하듯이 LED 코모지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튼 그걸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배우 코모지라는 게 좋은 코모지였는데 이 코모지 다 그런 좋은 코모지에 해당해요. 애들이 어떤 파이넷 디멘셔널 성질을 갖고 그리고 뭐 베이식 디어럼과 뭐 탑 디그에서는 1차원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코모지 사이에 정리가 있는데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드럼 정리랑 비슷한 것들이죠. 이제 드럼 정리는 드럼 코모지랑 싱글 코모지가 사실 뭐 계산하면 둘이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어떤 아이소모픽한 그런 관계가 있더라. 다만 이제 개수를 좀 확장시켜서 봐야겠죠. 이렇게 여기는 밑에는 이제 C로 확장시켰고 위에는 이제 LED 이제 생각해보니까 LED 넘버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할게요. 지금 중요한은 한데 당장은 몰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튼 어떤 이제 지금 M이라 썼는데 사실 위에 코모지 어떤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럼 벡터 스페이스 세 개와 지금 3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아이소모피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뭔가 더 모았던 것 같긴 한데 레퍼런스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델리네가 쓴 프랑스 논문인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프랑스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튼 그런 찾았다 보면 저희 델린 피에르 델린이라는 사람이 저 패밀리들 모아서
이걸 그냥 모티브라 부르자.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이제 델리네는 사실 모티브란 거의 어떤 아이디어는 그로센드로부터 왔는데 이제 델리는 그로센디의 제자고요. 그래서 그로센디의 모티브란 걸 이야기하니까 델리는 이걸 뭐 모티브를 하자라고 안을 내놓은 거죠. 근데 사실 보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기보다는 그로센디 원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저걸 이제 모티브라 생각하고 실제로 계산을 많이 써요. 나중에 논문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실제 논문들에서도. 그래서 대체 모티브가 뭐냐 라면 지금 정리해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 코모지라는 거 다른 방식으로 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코모지 다른 게 정했는데 어떤 유니버셜한 무언가가 있을까? 라는 거죠. 뭔가 유니버설한 게 있어서 저 세계를 다 유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게 이제 그로센디의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그 유니버설한 것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한 거예요. 카테고리를 정의한 것과 여기에 좀 공간이 애매하네요. 이제 그 새로운 카테고리 정의하는 걸 이제 모티브라고 불러요. 모티브들이 카테고리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그 두 번째로가 이제 그 대수기하적인 방법에서 대수기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좀 미묘하긴 한데 큐계수 코모지를 정의한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저 코모지들이 뭐 개수들 좀 중구난방인데 베티 코모지 정의에서는 이걸 X라는 버라이티를 C 위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잃는 거죠. Q 위에서는 다른데 C 위에서는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정보 손실 없이 어떤 Q 코모지를 정의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모티브 코모지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제 저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그 모티브라는 거에 대해 소개할 거고 모티브 코모지는 아마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 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카테고리 모티브들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걸 이제 저렇게 썼고 그리고 각 버라이어티마다 그 어떤 모티브를 어소시에이트한 거죠. 이걸 뭔가 영어로 자연스럽게 쓰는데 대응시켜 준 거죠. 그리고 모티브들 카테고리는 좋은 성질이 있어야 돼요. 아까 코모지 디어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코모지라는 게 벡터 스페이스나 뭔가 아까 아벨리안 그룹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벨리안이라고 원하고 그리고 파나키안이라는 말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텐서 프로젝트가 이제 잘 작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벨리안은 덧셈을 준 거고 타나키아는 곱셈을 주는 거죠. 그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 본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K-theory에서 이제 뭐 벡터 번들들을 디렉섬하고 또 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룹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K-theory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저도 아는 게 적고. 그래서 저는 성질을 만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유니버셜한 게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질이 필요하죠. 어떤 유니버셜한 게 원하다는 게,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X라는 게, 이제 어떤 코모지로, 그런데 이제 이런 맵이 존재한 거죠. 저거 이제 컴퓨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제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카테고리 머티브의 카테고리를 정의하겠죠. 그럼 카테고리를 정의한다는 거는 어떤 오브젝트랑 그리고 올피즘 각각을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와 올피즘 정의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코머지 디어리들을 이제 어찌 보면 모방한 거기 때문에 애들은 코머지나 호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를 좀 리니얼라이즈 한 거라고 우리가 직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홈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로 볼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일단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를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함수값이 여러 개가 되는 그런 함수를 말해요. 이게 뭐냐 싶지만 예제들이 y제곱x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이제 x마다 y를 여러 개 얻을 수 있죠. 만약에 x의 이제 범위를 양서잡는다면 각 x마다 y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함수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걸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A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죠. 엑스코마와이 이제 알파스라고 정리 좀더 좋겠네요. 알파스에 이제 지켜있고 와이제곱 엑스 이런 그래프로 원래 집합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래프는 결국 이러한 스페이스에 어떤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맵 대신에 x 곱하기 y의 어떤 서브 버라이티를 함수처럼 볼 거예요. 그거 이제 코레스폰던스라 말하고 지금 알제브릭 사이클이란 건 서브 버라이티들이 어떤 포멀 썸들 말하고 거기서 서브 버라이티라는 게 뭐 무수히 많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이퀴벌스 레이션을 줘서 좀 유한성을 줄 거예요. 그 무한정 벡터 공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티브를 이제 정의할 겁니다. 먼저 모티브란 게 이런 트리플로 이루어져요. 사실 지금 모티브를 정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퀴벌스 레이션에 대해서 애들이 뭐 이퀴벌스 레이션 여러 가지 줄 건데 뭐 그걸 리스트들을 각각 정의하긴 저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 이퀴벌스 레이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컨젝처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호치 컨젝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스탠다드 컨젝처라 부르는 무언가들 이런 것들 뭐 연구한 사람들 그거를 가정을 하고 그 존재성을 가정하고 뭐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이퀴벌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컨젝처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티브도 지금 정의를 이렇게 쭉 하지만 사실 어떤 좀 컨젝처 위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일단 이 정의들은 그리고 그로샌딕이 진짜 원했던 그런 정의인지는 또 잘 모르겠고요. 여튼 그래서 아까 성질을 만족하는 무언가를 구현한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구현을 하면 X가 이제 non-singular projective scheme보다 variety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좀 좋은 것들만 볼 거라서. 그래서 non-singular projective variety 하나와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correspondence의 idempotent 이게 이해를 저도 바로 잘 되고 그런 것들 아닌데 그렇게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함수라는 게 있다고 치고
함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정수 n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트리플들을 모아서 이제 저 모티브들 카테고리 오브젝트로 볼 거고요. 그리고 몰피즘들은 모티브 두 개가 있다면 몰피즘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모티브 두 개가 있다면 저 오브젝트가 모티브라 불러요. 그래서 그 모티브 두 개가 있고 그 홈오피즘은 이런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이제 E가 XX로 가는 엔드오피즘을 보고 X에서 X로 한번 가고 X에서 Y로 가고 Y에서 또 Y로 다시 돌아오고 근데 거기서 이 MISM은 어떤 디그리 차이만큼 있는 뭔가 여튼 X에서 Y로 가는 함수들인데 좀 함수의 확장들을 모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들이 계산을 해보면 아까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여기서 레셔널 이큐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레셔널 이큐런스 말고 다른 이큐런스를 쳐도 저 결과는 같아요. 아무 의미 그 릴레이션을 다 주지 않겠지만 그 모티브를 다룰 때 쓰는 주요 이큐런스 릴레이션을 주면 그때 이제 P1에서 P1으로 가는 코레스폰던스는 제 디그리 제로짜리 그건 이렇게 G 두 개로 디렉서만 그룹이 되고요. 이때 이제 E0 이렇게 E2 이렇게 두면 오타가 있네요 여기 H2 P1 저렇게 이제 원래 이거는 지금 다이어널 서브스페이스로 보면 돼요. 저 서브 볼라티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어쨌든 이런 코드로 또는 저것들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사실 아이덴티티 펑션이죠. 그냥 항등 함수를 그래프로 옮긴 것.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면 P1에 저런 걸 이제 줬을 때 여기 지금 숫자는 안 적히는데 숫자는 다 빵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P1에 저 모티브를 보면 H0 P1과 H2 P1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 쪼개져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게 한데 아까 모티브란 게 어떤 리니어라이제이션으로 본다는 게 우리가 기하학적인 대상을 보면 그거를 차원별로 쪼개서 보죠. 이제 P1을 그 시타로 컴플렉스를 쪼갤 때 점 하나에다가 직선 하나로 쪼갠 것처럼 지금도 그런 디컴포지션이 존재한 거죠. 이때 여기서 뭐 H2 P1을 이제 랩시츠 모티브라 부르고 지금 인버스는 이제 좀 맞아봐야 되지? 이렇게 그 텐서 포인트에 대한 인버스를 말한 거예요. 저게 사실 그 위에서 여기 숫자를 정의한 이유인데 저 숫자 정의하지 않으면 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저거 도입했고요. 어찌 보면 그 강제로 인버스를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정수를 자연수에서 만들 때 음수를 강제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데이터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저 t를. 그리고 모티브들은 여기서 제타 펑션이라는 걸 갖는데 모두 다 위에서 p1의 경우
그거는 점에 대한 제타 펑션과 이제 어파인 라인에 대한 제타 펑션 둘 곱으로 쪼개지고 각각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타 S는 그냥 리만 제타 펑션이고요. 그냥 점에 대한 제타 펑션이 리만 제타 펑션이 돼요. 그리고 모티브라는 게 정수론에서는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모티브와 어떤 이제 정수론적 뭐 대상들 그쵸 대상들이 뭔지는 그것도 말을 안 하겠지만 커트 사이에 좀 어떤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게 추측이 있고요. 그게 뭐 모듈리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랑렌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저런 내용들과 관련 있는 뭔가요. 그리고 뭐 폰타임 메이저 컨젝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수론 한 사람들이 이 모티브란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긴 거죠.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를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한 것도 있고 또는 지금 P1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응되는 정수론적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또는 위에 랩세츠 모티브와 테이트 모티브 같은 경우 그 대응되는 어떤 갈라 리프레젠테이션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저 AC를 몇 개를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더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티브에 대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저는 이거 처음 봐가지고 그냥 나이브한 질문인데 네. 지금 저 코렉션인가요? 저거 이제 마치 설명하는 거가 마치 차오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차오링 맞아요. 바로 그거죠. 코레스폰던스를 이제 차오링으로 네, 정의를 한 게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알제브릭 사이클들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레퍼런스는 사실 이걸 거의 베끼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수론 쪽에 뭐 이것저것 쓴 페이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다면 윌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자기가 쓴 책도 있고 뭐 또는 이런 짧은 페이퍼들도 있고 하니까 찾아보신 거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 저기 그 베이코모로지가 그 만족하는 성질들 보니까 네. 그 약간 좀 느낌이 그 켈러에서 그 디바코모로지가 만족하는 성질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게 약간 실제로 그게 맞나요? 일단은 제가 켈러 지오메트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복소기하 네. 쪽은 네. 근데 만족한 성질들이 네, 그걸 만족한다면 상관없겠는데 지금 중요한 점은 우리가 네. 어떤 이메일 필드 K 위에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 켈러는 C 위에 메이폴드에서 하는 거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바꾸자는 네. 성질들이 약간 그거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약간 아 네 흉내낸 건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델린이 여기 아까만 델린이나 한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나 뭐 정수원들 한 사람들이 흉내낸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켈러 그쪽에서 호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호치 디컴포지션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이 지금 언급 안 했는데 저 코모지들은 이제 호치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도 자주 갖고 있고요. 어떤 필트레이션들 아 네네 그것도 이제 나오는 게 그 켈러 쪽에서의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런 성질들로부터 그걸 스트럭처 유도하고 하는 게 있죠.
아마 그걸 모방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